스펙터는 명료한 디자인과 정밀한 선, 지능적인 표면 반사, 뒤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감성적인 실루엣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 전면부는 역대 가장 넓은 그릴과 교차하는 분리형 헤드라이트가 보이고요. 총 830시간의 디자인 작업과 윈드 터널 테스트를 거쳐 탄생한 환희의 여신상이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지붕부터 후면까지 유려하게 떨어지는 루프라인으로 롤스로이스 역사상 가장 낮은 합력 계수인 0.25CD를 실현했죠. 양산형 투도어 쿠페 모델 최초로 23인치 휠도 장착이 됐습니다. 5,500개 별무늬와 스펙터 네임 플레이트로 이루어진 일루미네이티드 패시아, 그리고 4,796개의 별을 코치도어 안쪽에 새겨 넣은 스타라이트 도어가 보입니다. 앞좌석 시트 일부분도 전부를 원하는 색깔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롤스로이스 위스퍼스 액과 연동해 원격으로 자동차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스피릿 탑재됩니다. 100%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럭셔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했고요. 파워트레인 출력 430kW, 토크는 91.8kg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마법의 양탄자를 타는 듯한 승차감을 선사할 플레이너 서스펜션 적용이 됐는데요. 스펙터의 첫 고객 인도는 2023년 4분기로 예정돼 있습니다.